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점이 안 보이는데 어디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제주도요? 물 좋고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도군요. 제주공항에서 1시간 운전해서 역지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남쪽 서귀포와 가까운 이곳에 어떤 음식점이 있을까요? 버스 정거장 바로 옆에 한 건물이 보이네요. 바로 오늘의 비건 식당은 시골 친구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이날은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요. 먼저 시원한 차로 저희들의 더위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근처 제주도의 자연을 관광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네, 오늘의 추천 음식은 버섯골솥 비빔밥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더덕 비빔밥은 간장 양념을 선택해서 먹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제주도에 나오는 채소들을 재료를 사용해서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더덕입니다. 더덕이 보이세요? 저희는 5년 된 더덕을 먹었는데요. 보세요. 정말 크죠? 실제로 볼 때도 상당히 커 보이더라고요. 밑반찬들이 나왔는데요. 오이냉국과 계란말이 대체로 간이 세지 않고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음식점의 특징은 바로 더덕을 직접 재배한 음식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음식의 맛은 전체적인 조화가 있고 야채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덕이 크고 부드러웠습니다. 채식을 좋아하시고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상 제주도 한식 채식 맛집 편의 채식 원정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